엷은 하늘색으로 염색한 짧은 단발을 뒤로 묶은 20대 여성. 바로 제가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집단 왕가박기 대표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심현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엄청난 초보고요. 일종의 폭력이나 혐오 없이, 배제되는 사람이 없이 다 함께 그길 만들어 나가는 집단을 만들고 싶다라는 결심이 서서 제가 경력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을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공연을 두 번을 준비했었는데 두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취소가 돼가지고 그 저희 집단 내 모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베리어프리를 가장 중요한 모토 중 하나로 삼고 있어요. 제 지인이나 친구 중 몇몇은 진짜 휠체어 때문에 극장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너무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연극 집단이고 사실 그래서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전문가분들에게는 한참 못 미칠 수 있겠지만 저희 자체로 배리어프리를 공부해서 그걸 꾸준히 어떤 그게 집어넣는 방식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배리어프리 작품 제작이라던가 예술가로 돈 벌기 고민들 그리고 폭력 없는 극에 관한 고민들 이렇게 좀 이걸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 하루를 통해서 쭉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뭐, 아무튼 오늘 하루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여러분. 저희 배리어프리 스터디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배리어프리 공부를 해보려고 카페에 와서 논문을 좀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이 논문들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논문들이 실질적으로 방법적인 도움을 줄수 있느냐를 따져가면서 좀 추려보려고 해요.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문서 작업은 항상 지치면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공부하기 오늘 좀 힘든 날이라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좀 제가 힘들 때 쓰는 공부법을 좀 써보려고 해요. 15분 쉬고 15분 일하고 15분 쉬고 15분 일하고 그 뽀모도로 아시죠? 25분 일하고 5분 쉬는 거. 저는 그걸로는 좀 부족해서 15분 일하고 15분 쉬어요. 아까의 카키색 점퍼를 벗은 제가 짧은 단발을 푼 채로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빨리 감기됩니다. 이제 이 기획 노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세세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어 통역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는 있었다 하면서 밑에 쫙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기획 노트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걸 픽 했고요. 이제 와 머리가 파랗다 엄청.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지금 조금 있으면 현실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세팅을 하는 중입니다. 신랑님 안녕하세요. 연극집단 안과밖에 일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스터디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 앉아있는 이들은 심현화 배우, 서승연 연출, 천세화 배우이며, 줌으로 참석하는 이는 길혜연 작가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배리어프리를 어떻게 우리 극단의 공연에 자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속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배리어프리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사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보는 것보다는 네. 이 수업 통역과 문자 통역이 공연에 적용됐을 때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분들께도 이게 또 다른 예술적 미학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거의 처음부터 다시 그 지문을 다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비장애인들이 볼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맨 처음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언어적인 작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 올가미 수정고 나왔었잖아요. 수정고 나온 거 지금 공유해 드릴게요. 배리어프리 스터디가 끝난 후 저는 책방으로 향합니다. 스터디 때 풀어헤쳤던 머리를 말끔히 묶고 검은 후드를 다시 입었네요.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점 중 하나인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물론 서점이 그렇지만은 아늑한 분위기에 이렇게 다 꽂혀 있어서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서점 중 하나예요. 오늘은 창업 혹은 상업?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책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예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그 상업적으로 혹시 책 있으신지 창업이나 뭐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책을 봐야겠네요. 집에 돌아온 저는 소매가 둥글게 부푼 하늘색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밤 저녁에 작은 수어 수다 모임을 하는데요. 수어를 배우는 겸 농인 지인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수어를 배운 이후에 알아보시길. 화이팅! 여러분, 제 하루는 잘 보셨는지요? 오늘 하루가 굉장히 고단하였기 때문에 그냥 힘든 김에 노래라도 해보려다 하고 연습 노래 좀 해보려고 해요. 생산적인 많은 일들을 했으니 가서 노래라도 한번 불러봐야죠. 가볼까요? 검은 후드를 입은 제가 연습실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의 그 눈을 떠라는 광고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이 하루를 마쳐볼게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바이!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상처들을 외면했죠. 그 눈을 떠 지워